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아, 맞나요? 응, 네, 맞아요. 매너로. 응, 지금 오실 거예요? 아니, 되는데, 응. 뭐 하나만 알려줘요. 어떤 거요? 아, 키하고 체중 사이즈는 알아야지, 뭐. 저 키는 169고요. 네. 몸무게는 55요. 아, 그래요? 네. 뭐, 근데 보통, 점심에서 로제 떡볶이 먹어가지고 뭐요? 로제 떡볶이 먹어서 55 조금 넘어요, 지금은. 아, 근데 저는 콘돔을 안 쓰고요. 저도요. 콘돔 안 쓰고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? 네, 굳이 알고 싶지 않지만, 네. 오세요. 전다 괜찮아요. 아, 몇 개였죠? 네? 아니, 그러니까 그 용돈이 얼마였죠? 11장이요. 11? 네. 그러면 가서, 아, 잠깐만. 아,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드네.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가 보다. 응? 아, 11에 뒤로 할게요. 네? 운동 없이 지금 택시 잡을게요. 네, 알았어요. 주소 바로 보내드릴게요. 네. 에휴, 씨발. 오셨어요? 멀리서 왔어요? 나한테. 에이씨, 근데 넌 거짓말을 했어. 무슨 거짓말? 또 체중이 그게 아닌데. 아니야, 살 빼면 55kg 맞아. 전화할 때는 살빼면이라는 말을 안 했잖아. 그거는 대화의 오해 소지가 일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그럼 왜 당을 못 주겠어? 아니? 근데 난 사실 몸매보다는 쪼임이 더 중요해. 그치. 아니, 몸은 살짝 뒤집어 놓으면 내가 넣으면 되잖아. 네가 힘을 줘주면, 속도에 힘을 꽉 줘주면, 그치, 그럴 수 그러면은 있지. 몸매가 갑자기 이렇게 이뻐 보여. 무슨 얘기인지 알아? 너 마음에 들어? 아직은? 지금 별로야? 아니, 그렇지만 회의를 할게. 오빠 결혼했어? 진짜? 돌아왔어. 결혼할 사람 좋겠다. 나 가출했거든. 고2야. 아이씨, 나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왜? 강목? 아니, 난 미성년자랑은 할 수가 없다. 미안하지만. 상관없지 않아? 그럼 범죄잖아. 이것도 범죄지, 사실은. 아니, 근데 그 범죄랑 이 범죄는 범죄의 질이 달라. 와, 이게 갑자기 소름이 돋네. 왜? 그 미성년자라 그래. 상관없지. 야, 근데 너는 뒤로는 언제 해본 거야? 나 사실 안 해봤어. 안 해봤어? 근데 뭐 하겠다고 말을 해? 야, 넌 준비도 아무것도 안돼 있겠네? 아니, 그건 있고, 사실 좀 있어. 제일 있어? 화장실은 언제 다녀왔어? 화장실은, 나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서. 그래? 언제 다녀왔어? 나 오후 2시? 오후 2시? 응. 괜찮아. 너가 그리고 부러지, 네가 서로 닮은 아이 봐. 뒤로 하다가 조금 민망해도. 어떤 민망? 진짜? 아니, 그게. 나왜 그걸 왜? 아니, 근데 민망해도 그냥 서로 이해하면 돼. 근데 나 우수수 먹었는데? 아니, 그게 상관없어. 그냥 이해하면 돼. 나그 일본 라면 먹었단 말이야. 그래서 콩나물이랑 숙주랑 우수수 있을 텐데. 아니, 그게, 고춧가루도 있겠다. 너 변의가 없으면 그 안에 없어. 근데 혹시라도, 아니, 그러면은 그냥 서로 이해하면 돼. 아니, 그치, 부를 이해하면 수, 되지. 서로 부를 수 있지. 뽀빠님, 할로, 감사합니다.
야, 너랑은 오빠 미안한데 나안 할래 그럼. 미안. 화났어? 미안해. 조심히 들어가 오빠. 미안. 또 꼬에 주름만 보고 가면 안 돼? 그게 무슨 소리야? 또 꼬에 주름만 보고 들어가면 빨리 안 돼? 나가. 야. 사연하라네. 너 또 할 거야? 응? 또 할 거야? 나 또. 근데 내가 그 라면을 먹어가지고 미안. 아니 또 할 거냐고. 뭘? 이렇게 또 만날 거냐고. 어. 아 근데 내가 라면을 먹어서 없어도 큰 라면 좀 그렇잖아. 아니 그런 거 안 나와. 아, 나 또 잘 가. 누룽이님 슈퍼 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이마 주름 됐나 봐라. 아라제이님 슈퍼 채팅 2,000원. 연희야 키스도 하지 말랬잖아. 성병 걱정돼. 이미 버린 놈. 근데 오늘 그 아저씨 좀 쎄했다. 역대급으로 쎄했는데? 주름치마 아저씨.